저 정도 한 이제 뭐 한 30년 넘게 연기를 하다 보면 누구나 다 생각하시는 부분일 텐데 뭐냐면 이제 너무나 봐왔던 제 모습? 네, 그 뭐 얼택이라고 하나요? 아무튼 그런 또 그냥 체화되어 있는 익숙한 모습 네, 제가 그리고 늘 쓰던 근육들 뭐 그런 거를 최대한 안 할 수 있게 예.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새롭게 그냥 고현정이 아니라 몸이로 보일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감독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어요. 그래서 씬 들어가기 전에 감독님하고 뭐 짧게 대화를 많이 나눴었는데 그때 이렇게 길잡이를 좀 잘 해주셔서 그렇게 수월하게 오케이 해주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보면 아닐 땐 아니라고 정확하게 네, 네. 해주셔서 그래서 더 의지가 많이 됐었습니다. 네. 자, 지금 감독님께 많은 의지를 했다는데 감독님은 또 반대로 너무나 이 촬영을 즐기는 고현정 씨한테 감동을 받으셨다고요? 이런 것까지 과연 해주실까라고 했던 장면들이 있었는데 심지어 이렇게 막 아스팔트에 얼굴을 대고 계시는 장면도 있고 또 이렇게 진짜 직접 몸으로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어떻게 보면 스턴트가 해야 될 것 같은 장면들인데 너무나 가감 없이 이렇게 몸을 던지시고 또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선배님 얼굴에 이렇게 막 흙 분장도 하고 피 범벅도 하고 막 이랬는데 너무나 그 상태로 막 식사도 드시고 너무 무서웠겠는데 네,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죠 진짜 네, 이렇게 너무 즐겁게 계속 촬영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네, 너무나 감사했습니다. 네, 또 중심을 잡아주신 것 같아요.